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나이로비 한인교회 2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드리기에 앞서서 함께 좀 합심해서 기도하며 예배의 문을 좀 함께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죠. 그래서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성경에서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회개해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나기도 그리고 하나님을 믿기도 힘든 겁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우리 안에 남아있었던 죄악의 모습들, 양심에 찔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좀 고백하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으로 지었던 모든 죄, 입술로 지었던 모든 죄, 손과 발로 지었던 모든 죄, 마음으로 지었던 그 모든 죄를 주님의 보혈로 오늘 씻어 주셔서 깨끗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주님,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씻어주셔서 하나님을 더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예배 속에 운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거룩한 운행하심, 주님의 임재를 감지하고 주님의 임재를 만나고 주님의 임재를 누릴 줄 아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지어왔던 아버지여, 생각으로 짓고 입술로 짓고 손과 발의 행동으로 지었던 우리의 죄들, 남에게 들키진 않았지만 내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 더러운 죄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님 깨끗이 씻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으로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악을 쏟아놓으며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으로 올려드리는 그 예배 드리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예배 가운데 우리의 죄가 다 버려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격과 평안과 주님의 그 사랑으로 아버지 우리를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주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보혈로 아버지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는 은혜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며 주님이 손대어 주시며 주님이 기름을 부어 주시는 그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보혜사 성령님을 구하십시다. 여러분,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면서 그분을 초청하고 그분의 임재를 사모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찬양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경험하는 예배, 성령님을 만나는 예배, 성령님의 임재를 누리는 그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성령님, 찬양하게 하시는 성령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실 수 있는 우리 성령님 오셔서 주의 놀라운 역사들로 하나님 가득가득 채워주시는 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경험하지 못했던 자들 오늘 성령님을 경험하고 성령님을 만나는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주의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다윗에게 부어 주셨던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님 성령 하나님, 주님이 임재해 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만나는 예배, 주님을 경험하는 예배, 주님을 체험하는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주님을 높여드리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린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할렐루야. 우리를 다스리신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다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지속적으로 박수 치시면서 전심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하라,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향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이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그 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다시 한 번 더 찬양하라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아멘. 사랑 한없이 그셔라. 아멘.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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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이 즐겁게 찬양해. 그 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든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다시 오신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 다시 오시네. 찬양하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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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찬양하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우리 더 높은 목소리로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인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아멘. 무릎 꿇고서 그 이름 외 예수 나의 왕 선포합시다.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 선포합시다.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 2절 고백합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아바 아버지, 아멘.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영이 주님 나라 위하여 다시 한 번 더 아바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주님 영광 위하여, 주님 교회 위하여,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며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모든 영광과 존귀 주께 드리리. 나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의 이름 찬양해. 모든 영광과 존귀 주께 드리리. 나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이름 찬양해. 나의 주님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왕 아름다우신 주님. 나의 주님 위대하신 하나님 모든 것 가능케 할 전능하신 하나님. 함께 고백합니다.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주께 드리리. 나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의 이름 찬양해. 모든 영광과 존귀 주께 드리니. 나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의 이 나의 주님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왕 아름다우신 주. 아멘. 위대하신 하나님 모든 것 가능케 할 전능하신 나의 주님. 아멘. 나의 주님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왕 아름다우신 주님. 나의 주님 우리 주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주여 부르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완전히 다스리시는 은혜의 예배 거룩한 성령의 예배가 아버지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오늘 일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다스려 주시는 그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풀어주시며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완전히 장악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셔서 주의 일들을 이루어 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는 거룩한 그 일들이 하나님 이곳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에게 꺼내놓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과 결핍과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꺼내놔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돌파의 그 역사 하나님 거룩한 성령의 그 임재가 하나님 이곳 가운데 온전히 펼쳐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기 믿습니다. 아버지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내 삶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드리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 주님을 더 신뢰하게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이라는 단어 하나만 들어도 가슴 설레며 눈물 흘릴 수 있는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안에 남아있는 세상의 정욕들, 육신의 정욕들, 안목의 정욕들, 이생의 자랑들을 하나하나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천성을 향해 걸어가는 백성들, 예수님과 사랑에 빠진 백성들, 천국 앞에서 주님 만날 그날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거룩한 자녀들로 저희들을 꼭 만들어가 주시옵소서. 이 케냐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아버지여, 그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요셉의 창고가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홍수 피해가 많이 사라지고 있고 이제 복구해야 되는 그런 시점들이 오고 있는데 끝까지 저희들이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나이로비 한인교회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보니까 많은 방문자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우리 노보경 전도사님, 김요한, 조은숙, 황홍성 많이 계시거든요. 저한테 너무 많은 게 올라와가지고요. 죄송하지만 오늘 방문해 주신 분들 잠깐 일어나 주시면 우리가 박수로 좀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따 가능하시면 저와 함께 예배 후에 식사하시면서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을 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예배를 마지막으로 또 한국으로 타국으로 귀국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우리 청년부의 우리 정삼월 목사님도 그리고 계하영 우리 자매도 우리 박수로 잘 환송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가시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더 동행하고 깊어지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기 원합니다.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창고 그 로글로고 코어 선교 일정이 6월 16일 주일부터 6월 20일 목요일까지 있습니다. 약 4박 5일간 있는데요, 지금 팀원들을 모집하는데 한두 자리 정도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있으신 분들 꼭 연락을 해주셔서 함께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목사님 저는 마음은 있는데 시간이 안 됩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7월에도 선교 일정이 있습니다. 칼라차와 훌라훌라에 가서 저희가 선교하면서 그분들을 또 섬기고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들이 있는데 그때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월 금요 성령 집회가 다음 주 금요일 9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진행이 됩니다. 한 달에 한 번 있는 성령 집회 이온이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6월 9일 주일날 오후 1시 30분에 구역장, 부구역장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미사남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Mother's Day가 있고 Father's Day가 있는 거 아세요? 예, 우린 어버이날만 압니다. 그렇죠? Father's Day 가 이제 16일이기 때문에 저희들 미사남에서 아버지분들은 저와 함께 미팅도 갖고 같이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꼭 시간을 참고해 주셔서 주보 잘 보시고 오실 수 있는 분들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그동안 열심히 우리를 섬겨줬던 우리 청년 둘이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헌신하기로 결정을 하고 오늘 교회에서는 간사 임명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분 앞으로 좀 나와주시고요, 선교부에서 함께 섬겨주실 우리 진솔 간사님, 그리고 예배부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삶을 드려 예배자로 서길 원하시는 우리 이태민 간사님 두 분을 간사로 임명합니다. 이 시간에 좀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좀 이분들을 축복하고 임명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이 젊음의 때에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기로 결정한 이 두 분의 간사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기름을 부어주시고 날마다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 인생을 이끌어가 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분을 위해서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명을 또 우리 교회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함께 삶을 드리기로 인생을 걸기로 결정한 아버지여, 이 믿음의 발걸음 위에 주님이 오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질문과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풀리지 않은 문제들로 고통할 때마다 우리 주님이 풀어주시고 남들이 모르는 하나님께 받은 자만 아는 그 비밀들을 경험해가는 그 간사님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두 분을 주님 붙들어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시고 아버지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나이로비 한인교회에 헌신할 마음을 주시고 자신의 삶을 드려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결정한 이 두 분의 간사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에 남아있는 모든 짐들, 풀리지 않은 숙제들, 하나님께 받은 자만 아는 그 비밀을 아는 자가 되어 그 모든 숙제와 문제들이 풀리는 역사들을 경험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부에 그리고 예배부에 삶을 들여 주님을 예배하기로 결정한 이들에게 성령님 힘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메워주시는 놀라운 그 역사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그리고 환영의 박수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꽃다발을 받아가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꽃다발을 준비하셨다고 하네요. 꽃다발 나눠주시겠습니까?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에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님 앞에 찬양하며 우리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알미라. 그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앞에 그 주님 주신 사랑 너무 감사해서 반응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먼저 아들 잡아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감사를, 찬양을, 예배를,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하나님께서 돈을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 헌금을 드리며 우리의 삶을 드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 주시고 이 재정들이 온전히 쓰여지는 그곳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고 앉은 자들이 일어서며 포로된 자들이 아버지여 그 결박이 풀어지고 자유케 되어지는 놀라운 그 은혜의 역사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나이로비 한인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살아있는 나이로비 한인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3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사랑하기입니다. 제가 전도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과 만나면서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처음에는 전도하러 가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저도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인데 용기를 내서 찾아가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매주 똑같은 요일에 그리고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분을 계속 만나니까요, 시간이 지나니까 이분들이 저를 기다리시더라고요. 너무 고맙게 기다리셔서 때론 제가 뻥튀기 같은 거, 그런 거 같이 사가지고 가서 먹고, 그분은 음료수를 준비해 주셔서 마시고, 그렇게 교제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면서 제가 왜 어린 나이에 이런 삶을 살게 되었는지 그런 제 사연도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님 믿으셔야 된다고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그분들이 가지고 계셨던 생각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너의 삶은 좋은데 내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 내가 즐기는 거 버려야 되잖아. 나 이게 싫어. 네가 그렇게 선행을 하고 좋은 일 하면서 사는 건 너무 좋은데, 나도 그런 삶을 살고 싶은데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내가 즐기는 거 이거 버릴 준비가 안 됐어 하시면서 결국에는 이게 교회는 잘 안 나오시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모든 걸 빼앗긴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이게 비단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보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기도 하더라고요. 자기가 생각하는 보더라인을 다 그어놓고 나는 여기까지, 더 가면은 이건 안 돼. 극단적이어서 이렇게 살면 안 돼. 나는 성도니까, 나는 집사니까, 나는 권사니까 딱 여기까지. 선교사 아니니까 선교사 삶은 아니야. 이렇게 하며 자기 자신 스스로가 선을 그어놓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딱 정해놓고 삶을 살아가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사실 크리스천이라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그냥 단순히 와서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린다, 나는 말씀을 들었다, 기도를 한다, 이게 아니라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천이라는 말입니다. 경건하게 사는 것 같고 거룩하게 사는 것 같은데, 그 마음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아직 크리스찬이 아닌 거예요.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종교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성품적으로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인격적으로 조금 결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마음에 있다? 그 사람을 성경은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저는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나이로비 한인교회에서 예배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왔다 갔다 종교적 지식만 쌓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직설적으로 단도직입적으로 딱 물어봅니다. 예수님, 율법에 수많은 율법이 있습니다. 수많은 말씀이 있는데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거, 내가 다 못 지키겠으니까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렇게 물어봐요. 이때 예수님께서 이런 대답을 하시죠. 오늘 본문을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역 성경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아멘. 여러분,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뭐라고요?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받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다른 돈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사역의 성취가 아니라 그분은 사랑을 받고 싶어 하시더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이런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주 주일날 우리 청년들이 저에게 김산성 목사의 답답답 뭐 이런 걸 해달라 그래가지고 이 자리에서 그 질문을 받고 또 답을 해주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재밌는 질문이 있었어요. 내용이 이랬습니다. 목사님, 주일 예배 안 드리면 안 됩니까? 꼭 주일 예배를 드려야만 예수님을 잘 믿는 겁니까? 나는 나름대로 내 삶 속에서 열심히 선행도 하고 선교도 하고 내 삶에서 치열하게 싸우는데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 안 됩니까? 여기까지 오고 가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그리고 우법값도 만만치 않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 믿음이 없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대답할게요? 표정 관리를 한다고 하셔서 여러분들의 속마음이 안 들리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신앙생활은 연애하는 것과 같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신앙생활이다. 주일 예배 왔다 갔다 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돈도 많이 드니까 나는 삶 속에서 선행도 많이 하고 선교도 많이 하고 좋은 일 많이 하니까 주일 예배는 조금 익스큐즈 해주고 스킵 좀 해주세요 라고 말한다면 그건 마치 남자친구가 여자친구한테 나 너 만나러 갔는데 돈 많이 들고 시간 많이 들고 그러니까 우리 영상통화하자, 영상통화로만 만족하자, 나 삶 속에서 잘 살고 있다, 딴 여자 안 만나고 잘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다. 너는 그런 애를 만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축복까지 해줬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뭐예요? 사랑이라는 게 시간적 손해를 감수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이라는 건 재정적 손해를 감수하는 거잖아요. 비효율적인 것적이어 보이지만 그것을 감수해내는 것, 이게 사랑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아이를 낳으셨는데 아이 왜 낳으셨습니까? 실수로 나오셨습니까? 재테크 하려고 나왔나요? 나중에 얘가 열심히 돈 벌어서 나한테 돈 갖다 주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애를 낳으셨어요?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낳은 거죠. 아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요구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의 위기가 뭡니까? 뜨거운 찬양은 있고 교회 행사가 주는 성취감과 만족감도 있고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그런 인정도 있어서 거기에 속아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 이게 신앙의 위기라는 거예요. 그 속에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경보등을 안 켜고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이 모습이 신앙의 위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의 위기는 뭐예요? 집이 없어서 가정이 위기입니까? 아이들이 말을 안 들어서 위기입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가정의 위기는요, 밥 해주는 사람도 있고 집도 있고 애 봐주는 마마도 다 있는데 부부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 거, 사랑이 없는 게 위기인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려한 예배가 있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당도 있고 파킹랏도 있고 우리 부서 예배도 있고 때 되면 가족 찬양제도 하고 체육대회도 하고 매주 금요일마다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는 선행도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빠져버리면 그게 교회의 위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안전하십니까? 우리 마음에 지금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까?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원하셨습니다. 단 한 번도 돈을 원하신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불같은 봉사를 원하신 적이 없어요. 마음을 원하셨다는 거죠. 마음이요. 자, 신명기 13장 1절에서 3절에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예요. 신명기 13장 1절에서 3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 가운데 예언자나 꿈으로 점치는 사람이 나타나서 당신들에게 실제로 그 표징과 기적을 그가 말하는 대로 일으키면서 말하기를 너희가 지금까지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따라가 그를 섬기자 하더라도 당신들은 그 예언자나 꿈으로 점치는 사람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이것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정말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알고자 하셔서 당신들을 시험해 보시는 것입니다. 아멘. 크리스천이 사주팔자나 점치면 안 된대요. 왜요? 왜 하면 안 된대요? 내가 너의 미래를 알아, 내가 너의 미래를 알아맞혀 줄게, 이런 거 안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래요. 지금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당신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이걸 보겠다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어요. 저도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니까요, 성경이 열리기 시작을 하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똑같은 하나님을 믿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강력하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문제를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켜주셨던 사람들이 있어요. 기독교 역사상에도 있고 교회 안에도 있고 성경 안에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미친 사람처럼 사랑했어요. 정상이 아니라 미친 사람처럼 사랑했어요.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 어떻게 했어요? 전쟁에 나가면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 욕한다고 저놈을 내가 죽이겠다고 그냥 나가잖아요. 미쳤죠? 미친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기도하면 죽는다, 사형이다, 공문이 나왔습니다. 정부에서 공문이 나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문 다 열어놓고 늘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해요. 미친 사람이었죠. 사도 바울은 어땠어요? 전도하면 돌 맞을 거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태장으로 때릴 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면 감옥에 갇히는 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거 하잖아요. 하나님을 미치도록 사랑했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적을 부어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예배 드리면서 날마다 우리 안에 점점 더 증가되어져야 되는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이 마음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제일 괴로운 게 뭐냐면 목사로서 전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이 길을 가지 않았겠습니까? 가진 것도 없었고 가진 건 빚밖에 없었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나 주님께 내 삶을 드리고 싶어서 이 길을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매일 새벽 3시 반 4시에 일어났어요. 하루에 2시간 3시간 정도 잤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20대 때 3시간 이상 자는 친구들을 이해를 잘 못해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살아가지고요.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람이 잠을 잘 못 자고 피곤하면 잇몸에서 피가 나오는 거 아세요? 나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는 맨날 아침에 세수할 때마다 피를 쏟았어요. 피가 떨어졌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막 너무 감사했어요. 이 하면은 막 피가 여기에 고여 있는데요. 하나님 감사해요. 나 이제 하나님 앞에 가요. 나 반겨주실 거죠. 하나님 빨리 오세요. 그런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단 말이에요. 잠을 잘 때 잘 곳이 없어가지고 한 집안에 20명 30명이 같이 사니까요 식탁 밑에 들어가서 잔 적도 많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죠. 왜요? 줄을 서요. 화장실에 줄을 씁니다. 그래서 일찍 일어나려면 화장실 옆에서 잤어요. 항상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다가 죽어도 너무 행복할 것 같은 그 마음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 마음이 무뎌져요. 그때보다 제가 지금 더 모든 측면에서 능숙하거든요. 찬양인도 하는 것도, 설교하는 것도, 성도님들과 대화하는 것도, 차량 운행을 하는 것도 모든 면에서 저는 더 능숙해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제 마음이 굳어져 가요. 제 마음에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그 마음이 점점 죽어져 가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 이 시대의 비극이 이와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신앙의 연수가 더해지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려요. 예배 드리는 문화에는 익숙해져 가고 성경 공부, 제자 훈련하면서 성경에 대한 지식은 막 쌓이는데 이상하게 비난하는 소리, 교회를 비판하는 소리는 점점 커져가요. 성적인 문제는 계속 터져요. 돈의 유혹에 넘어지기 시작해요. 이게 이 시대의 비극이더라는 겁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랑하지 말래요.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을 버리래요. 성경에 보면 정말 하나님을 향한 마음만 다 빼고 모든 걸 갖춘 교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함께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 나눴던 에베소 교회예요. 교회 건물도 번듯했어요. 제자훈련 프로그램이 얼마나 좋았는지 이단들 다 이길 정도였습니다.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이 교회에 대한 자긍심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하세요?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하세요. 너 나 안 사랑하잖아. 그런 거 있으면 뭐해? 나 안 사랑하잖아. 이 책망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야 됩니다. 제가 청년 사역하면서 참 재밌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이렇게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잖아요. 찬양 인도를 하면서 자, 우리 하나님 사랑합니다 외치고 우리 기도합시다 그래가지고 막 청년들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막 외치고 기도했습니다. 분명 그러셨던 분들 여기 계실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찬양단 위에 올라와서 찬양 인도를 하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한 여자 청년이, 제가 아는 청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고 이렇게 하트를 그려요. 손으로 하트를 그리면서 막 눈을 감고 기도를 합니다. 막 뭐라고 막 기도해요. 그때 제가 재밌는 장면을 봤는데, 그 옆에 있던 남학생이 본인은 기도가 안 됐는지 눈을 딱 떴어요. 그리고 옆을 봤더니 그 여자 청년이 이러고 있잖아요. 그리고 갑자기 그 표정이 이게 뭐야? 그러더니 이 아이가 막 단으로 올라와가지고 이 앞까지 와가지고 하트를 이렇게 그려가지고 죄야! 하고 막 기도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청년 사역의 재미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봤던 저 뒤에 있던 한 청년은 하트를 더 이상 크게 못 그리니까 내가 하나님 더 사랑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막 점프하고 뛰고 막 옆에 사람 치고 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형식과 형태가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 청년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정상같이 보이지 않았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5년, 6년, 10년 지나가니까 이 청년들이 돈이 더 많아지고 재산이 더 많아지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며 이상하게 삶은 안정화가 되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생명을 드리는 그 믿음이 점점 사라지고, 이제는 극단적이면 안 된다 하면서 상식과 이 이익계산법으로 신앙생활을 하더라고요. 믿음으로 걷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년한테 결혼하라는 얘기를 안 합니다. 자기가 선택하는 거죠. 기쁨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19세기 미국 전도자이자 부흥사였던 이 D.L. 무디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걸어가면서 하나님 만났거든요. 길을 걸어가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길을 걸어가는데 갑자기 이상한 마음이 들었대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대요. 이상하다, 이상하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막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찾았대요. 어디에 가서 기도할까? 봤더니 주변에 아는 분 집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문을 두들기고, 아, 죄송한데 방 하나만 나한테 내줄 수 있습니까? 제가 이유는 나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방 하나만 내주세요 해서 그 방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해요. 그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을 만난 그 생생한 고백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성령의 강력한 능력에 휩싸였다.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에게 나타내셨으며 나는 하나님께 당신의 손을 멈추어 달라고 간청해야 할 정도로 강력한 그분의 사랑을 경험했다. 나에게 온 세상을 다 준다고 할지라도 이제는 그 축복을 경험하기 이전 상태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세상 부귀 영화는 조그마한 저울에 달린 먼지와 같다. 이게 하나님을 처음 만난 D.L. 무디 목사님의 고백이었어요. 그 청년의 고백이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아무나 쓰시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뭐예요? 우리도 이와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여기에 계신 분들은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거나 갑자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이런 거 없은 적 있으신가요? 대부분 있으실걸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세상 부귀 영화는 조그만 저울에 달린 먼지와 같다, 이런 고백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보다 그저 돈 벌기에 급급한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직장 상사라든지 주변 사람들의 평판이 더 중요하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보시는가는 중요하지 않게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세 번씩 반복된 단어가 있습니다. 뭐죠? 너 목숨을 다하고 너의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뭐예요? 다한다라는 단어예요. 이 다한다라는 단어를 제가 원어로 좀 보니까 모든 것을 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 하나님을 사랑할 때 생명을 걸고 목숨 걸고 정성 걸고 뜻을 걸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세요. 이런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 사람들에게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써주시더라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에 캐더린 쿨만이라는 여사도 있습니다. 이분은 목사 안수를 받은 분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기도하다가 만났어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요. 이분이 한번 집회를 할 때 보면 몇만 명이 모이는 그 축구 경기장 이런 데 있죠. 스타디움. 그런 데에서 집회를 했거든요. 사람들이 너무 몰려가지고. 하루는 이분이 그곳에서 집회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가득 찼죠. 찬양은 다 끝났죠. 이 캐더린 쿨만이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마이크를 잡고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예 손을 턱 떨어뜨리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웁니다. 막 울어요. 계속 눈물을 흘리고 모든 사람은 숨죽이며 그 여인을 지켜보고 있었죠.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그 여인이 갑자기 마이크를 들고 자기 입에 갖다 대며 이렇게 흐느끼며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발, please, 우리 성령님 마음을 아프시게 하지 마세요. 우리 성령님 마음을 아프게 만들지 마세요. 하면서 막 엉엉대고 울기 시작을 했습니다. 놀라운 건요, 여기저기서 회개가 터지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울기 시작을 해요. 내가 성령님 마음을 아프게 했다고 가슴을 치면서 울어요. 이거 여러분 기적이죠? 저는 30분이 넘게 설교를 해도 그런 분이 안 계시거든요. 어디에서 이런 차이가 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에서. 저는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제일 부럽습니다. 이런 분들을 만나고 싶어요. 이런 분들과 밤새 대화하고 싶어요. 이분들이 기도하러 간다 그러면 같이 따라가서 같이 기도하고 싶어요. 저는 유창한 설교를 원하지 않아요. 제가 설교자로 있지만 이 마음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설교자, 그냥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흘러나와 그분의 임재를 전달하고 그분의 마음을 전달하고 그분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설교자가 되고 싶지, 그냥 점잖게 나와가지고 입술에 달변가처럼 이렇게 저렇게 표현해가며 그런 설교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원하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작년 이맘때 돌아가신 우리 이원철 선교사님,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생각났습니다. 우리 아드님도 와 계신데, 돌아가시기 전에 한참 몸에 암이 있다, 이 혀 뒤쪽에, 목 쪽에 암이 있다, 이런 얘기가 막 있을 때, 그때 제가 나누기에 올라가 있었고 우리 선교사님과 가족분들이 나누기로 내려왔습니다. 그곳에 제 멘토 목사님 박보영 목사님과 그리고 많은 교역자들 함께 있었어요. 캠프파이어를 했습니다. 불을 지피고 이렇게 찬양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는데요, 제 멘토 목사님이 좀 모진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원철 선교사님께, 선교사님, 그런 일은 없겠지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곧 하나님 앞에 간다 생각하고 여기 자녀들에게 그리고 다음 사역자들에게 한마디만 해주세요. 굉장히 모진 이야기를 하셨죠. 그때 그 선교사님이 해주셨던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는데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제가 한 게 아니라 우리 완전하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자녀들에게는 제가 이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생명 다해 섬겨라. 그러면 내가 편안히 눈을 감을 것이다. 여기 있는 사역자들에게는 제가 이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흐트러지지 마라. 내가 죽어서도 너희를 지켜볼 것이다. 그래서 나는 모얄레에 묻혀야 됩니다. 이게 그분의 유언이었어요. 그분의 소원대로 그분은 모얄레에 묻히셨죠. 제가 그분과 교제할 때마다 마음이 막 뛰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요. 저는 이런 분들이 너무 부러워요. 너무 배우고 싶어요. 그 마음을 그냥 송두리째 제가 얻고 싶어요. 여러분, 이 갈망이 있으십니까? 이 목마름이 있으세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 더 사랑하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야 돼요. 그걸 신앙이라고 이야기해요. 오늘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람 되길 원합니다. 한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주에 지난번에 한국팀, 미국팀, 우리 케냐팀, 연합팀이 함께 들어가기로 했던 그 마다레 지역도 이제 4구역도 가고 5구역도 갔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포크레인 막 2대가 와 있었고요. 그 강 주변에 있는 모든 집을 부수겠다고 막 부수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우리 집을 왜 부수냐고 막 들어가가지고 나 집 부시지 말라고 그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경찰들은 쫙 배치되어 있고 막 총을 쏩니다. 나오라고, 당신들 나오라고, 위험하니까. 그런 상황이어서 그 팀들이 왔을 때 저희가 사역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역을 중단을 시키고 이제 조금씩 우리 선교사님과 우리 저와 우리 청년들, 스태프들이 함께 가서 짜파티도 나누고 물건도 나누고 웅가도 나누고 매트리스도 몇 개 주고 그렇게 하면서 천천히 사역들을 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흥분 상태가 많이 가라앉혀졌고요. 사람들이 막 먹을 거 달라고 달려들고 이러진 않아요. 감사하게도 달려들면 저희가 못 거거든요. 200명, 300명이 막 때로 몰려오면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이제는 어떤 한 아저씨가 거기 강아지가 7마리 새끼를 낳나 봐요. 7마리 있거든요. 그래서 막 제가 막 너무 좋아하니까 제가 그랬어요. 강아지 한 마리를 달라고. 우리 교회 말썽꾸렁이 우리 짱가를 그쪽으로 보내고 강아지 한 마리를 좀 얻어오자. 달라고 하니까 주겠대요. 와, 여러분 이 감격 아세요? 현지인이 늘 저에게 뭘 달라고 그랬는데 이젠 저에게 주겠다고 할 때 이 감격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제가 한 마리 더 달라고 그랬더니 돈 달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사람들과 음식을 나누면서 굉장히 행복했는데요. 옆에 있는 한 무리의 우리 마마들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패스터, 나 매트리스가 없어. 매트리스 좀 갖다 줘. 아니, 집이 없는데 매트리스가 왜 필요하냐. 우리 집 없어도 잠잘 때 여기 천막 치고 밖에 나와서 잔다. 매트리스 줘. 막 그러는 거예요. 계속 달라고. 이게 하나님의 재정인데 아무나 막 다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계속 달라고 하니까 우리 청년 하나가 스와힐리어를 조금 배웠어요. 투운베 문구 왜 우리한테 달라 그래? 하나님께 달라고 해. 기도해. 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매트리스 주세요. 기도해. 그랬더니 일제히 거기에 있는 모든 마마들이 하나님 매트리스를 주세요 뭐 이렇게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밤에 다시 와서 한번 확인을 해보자. 이제 그렇게 하고 돌아오는 길에 저희가 마다레의 오지역에 들어가려면 오물 물이 나오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널판지랑 이런 나무를 다리로 두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저희가 가면 늘 다리를 만들어주는 청년이 있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그 집 청년 스티븐이라는 애가,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 스티븐이라는 애한테 매출수를 줬어요. 그런데 얘 하나 줬더니 사람들이 나도 달라 쟤도 달라 막 그러니까 어떻게 할 줄 몰라서, 그런데 이 스티븐이 이 마마는 꼭 줘야 된다고, 이 마마는 꼭 줘야 된다고.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러셨대요. 네 거 줘. 아, 그럼 내가 새 거를 받았으니까 흔 거 오물 묻어있고 막 이런 거 이거 주면 되겠다. 아니, 그거 말고 다른 사람한테 줄 때는 좋은 거 줘야지. 왜 나쁜 걸 주려 그래? 좋은 거 줘야지. 그랬더니 이 아이가 진짜 받은 새 거를 줬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마음에 감동이 돼가지고요, 그 스티븐 누구냐고 찾았습니다. 내가 너 집 보고 싶어.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갔어요. 봤더니 진짜 매트리스 막 오물이 묻어있는 그 조그만 거 얇은 거 그거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한테 이야기했어요. 확 그냥 저질렀습니다. 내가 너 새 매트리스 사줄게. 내가 가지고 올게. 네가 나눠줬으니 나 너한테 줄 거야. 그리고 제가 교회에 돌아왔어요. 그날 기도하는데요, 제 마음에 어떤 깨달음이 온 줄 아세요? 아, 우리 하나님도 이러시겠구나. 우리 하나님도 이러시겠구나. 하나밖에 없는 거, 정말 좋은 거, 나도 필요한 거, 남이 필요하다는 말에 그거 주면 하나님이 고마우셔서 나에게 또 은혜를 주시겠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이런 분 아니세요? 오늘도 분명히 우리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사이사이를 다니시면서 누구에게 은혜를 줄까? 누구에게 기적을 줄까? 누구에게 역사를 베풀어 줄까? 이러고 계실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삶에, 하나님 사랑하는 그 삶에 우리의 삶을 던져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맛보는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손에 있는 보기보다, 손에 있는 보기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고백합니다. 큰 물결이 뛰노라 주를 더 찬양하는가. 환란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 깊은 잠에 빠진 영혼,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자도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높이 드시며 언제 다시 주 오실지, 다시 주 오실지 아는 이가 있는, 신랑으로 오실 주님, 오실 주님 맞을 준비된 기름 없는 등불이면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림 나팔 소리 나면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금보다 더 귀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버리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 유혹과 사람들의 지위와 사람들의 평판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 주님의 삶을 사랑하여 그 길을 따라가는 자도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을 찾으실 때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거룩 온전한 고백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올려드리는 그 고백을 올려드리는 주님 그 종으로 아버지와 꼭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불같이 일어나 하나님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사도 바울처럼 따라가는 믿음의 자녀로 아버지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남아있는 마지막 시대의 순결한 신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여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을 만난 기억은 있고 추억은 있는데 내 손에 쥐고 있는 거 그거 버리지 못해. 세상이 주는 안락함, 세상이 주는 그 쾌락, 그 은밀한 죄를 버리지 못해.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예배 공간에 하나님의 사람들 사이사이를 다니시며 기적과 은혜와 돌파의 역사들을 주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는 어쩌면 그걸 받을 마음도 생각도 행동도 안 하는 어리석은 자녀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다른 어떤 형식과 형태가 아니라 주님 사랑함으로 우리의 삶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재고 있었던 모든 우리의 세상적 그 계산기를 집어 던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여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며 인생을 드리는 거룩한 그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종교적인 그 습관적인 종교 생활을 버리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기로 결정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